안녕하세요. 충진의 대표입니다. 네, 오늘 황도리 소개하겠습니다. 우리 황도리는 모견이 탄화입니다. 탄화는 찬미하고 여지연구소 그 80년 노랭이 대부귀하고 해서 나온 노랭이 계열입니다. 네, 탄화하고 제가 이제 용비 하고 해서 탄화의 첫 번째 작견 중에 한 마리를 제가 키우게 되는데, 요 황도리는 사실 국견협회 개를 키우고 싶은 분들, 또뭐 충진에 하면 뭐 탄탄한 개, 뭐 통상 통골령 개를 원하시는 분이 이 개를 분양을 받았다고 하면은 사실 만족하지 못했을 수 있는 개입니다. 근데 저는 제가 이 개를 처음에 키우게 될때 한 50일 돼갖고 1.8m 탄그 헨스를 넘어 와 있는 거를 보고, 그리고 그 계집 위에 지붕을 그렇게 올라갑니다. 그리고 목소리가 다른 강아지들에 비해서 굉장히 성악가처럼 우렁찹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개가 많지 않으니까 제가 요한 마리를 키우겠다 해서 키우는데, 저는 참이 개, 황돌이라는 개를 보면서 좀 감탄을 합니다. 이제 감탄을 하는 게 뭐냐면은, 제가 이제 우무종 총재님께 개를 배울 때, 진돗개 정신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개를 키우지 말라,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. 근데 이 개는 아주 소형견입니다. 작고, 뭐 진짜 이그 다른 개그 통골령 개한테 이게 될까 할 정도로 아주 몸이 작습니다. 그러나 성품이 아무리 큰 개하고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성품이 강하고, 여기 보시면 모질이 진짜 멧돼지털 같습니다. 아주 그냥 두껍고, 막 까실까실하고 가시처럼, 무엇보다 이제 진돗개는 성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이게 좀 화질이 왜 그런지 좀 흐려져 갖고. 청결성, 주인에 대한 경호, 그다음에 뭐 자기보다 강한 거에 대한 물러섬 없는 그런 행동, 이런 것을 볼 때, 요게 작지만은 우리 한국 민족의 정신 세계를 닮았다, 그런 점을 많이 느낍니다. 일로 와. 고집도 좀센 편입니다. 키우면서 제가 느끼는 게, 뭐 다른 개들은 일반 뭐 분들 오면은 막 꼬리를 흔들거나 그러는데, 우리 황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. 황도라, 아주 걸음걸이가 통통통통 뛰지 않습니까? 이거. 이거 지금 뭐 통골령 개에서 두상이 커서 등선하고 일직선이다 하는데, 이 개도 보시면은 두상하고 등선하고 일직선입니다. 고개를 빳빳이 절대 들지 않습니다. 뒷다리가 항상 이게 90도고, 꼬리가 위로 쭉 뻗었고, 숨차고 갈기털이 있고. 제 개를 분양하고 후회하는 경우가
가끔 있습니다. 그래서 개를 비싸게 줬던 저렴하게 줬던 무료를 줬던 아주 정성들여 키우는 분이 있습니다. 그런 분들께 참 감사합니다. 그런데 그 반대로 아주 좋은 개를 드렸는데 잘못 키우는 분이 있습니다. 정성 들이지 않고 좀 소홀히 키우는 분을 볼 때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. 걔는 그 삼선이라고 국개넓혀 명견 그 여포의 새끼입니다. 제가 산미하고 나온 개인데 꼬리 딱 세우고 예, 잘 싸우지는 않는데 하지마 싸우면 안 돼.